정취를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길과 추억은 만들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가을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양진마을입니다. 여기는 수정구 양재동의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예, 많아가지고 그늘이 만들어져서 여기 어르신들이고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 가을엔 지금 보듯이 이게 단풍이 예쁘게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가 을지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아, 이 길은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아, 일상에서 늘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남한산성 밑에 자리하고 있지만 남한산성은 마음을 먹고 걸어가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인데 여기는 이 안에 공간을 늘 일상에서 걸으면서 사계절의 변화와 또 이렇게 여기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과 또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충족이 되는 공간으로 참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이 거리에서 행사를 자주 하나요? 여기에서 전시회나 작품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갈 곳이 없을 때 주말 쉬는 날 우연히 나왔다가 여기에 작품 전시회를 접하고 그때 하나하나의 작품 안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게 그림도 있고 또 만든 작품들도 있고 글로 된 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이 길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길은 나눔이 있고 쉼이 있고 느낌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싶으신가요? 아, 그냥 지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까 제가 일상의 거리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일상에서 지나다가 걸음이 자동으로 멈춰지고 저절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봄, 가을, 겨울, 여름, 겨울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네, 가시는 길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